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. 플레방 같은 생각도 들고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뛰어들잖아요. 플레방은. 아이 끌려 뛰지 말라고. 학생의 신문을 지금 망각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위험한 수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포통장. 대포통장에 연루가 돼? 오면 어떡해? 그것이 알고 싶다 갔거든요. 예. 방학이라서 못 놀았어요. 방학 땐 그래도 돼? 집에 안 가도 되는 거야? 진정하세요.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. 열 받았으면 열 받았다고 얘기해요. 여러분께서 지금 김구라와 함께 김구라 헤어쇼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. 너의 세상을 한번 펼쳐봐. 너무 빡쳐요. 영빈이 사장님. 영빈이 아니야? 제가 여기 원정이에요. 다 된 것 같은데요? 가세요.